Thank you.
사무스라고 읽는 거네. 사무스. 야, 어쩌다 보니 갑자기 저기 뭐야 그 성경 파티가 됐네. 그 다음 곡이 Corinthians 16:14인데 아, 교회 아닌데 죄송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제 앨범이 그 3집 앨범의 타이틀이 Things We Lost and Found인데,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잃어버린 것과 찾아가는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제가 앨범을 낸 건데, 예, 거기서 이제 Corinthians 16:14이 그거예요. To Everything in Love라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기후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이래저래.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메시지로. 네, 곡을 써봤는데요. 코린티언스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락클럽 같죠. 네, 제가 음악을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어요. 공부하고 활동하고. 근데 이제 늘 이제 딜레마가 뭐였었냐면, 그 재즈 음악 자체가 미국 음악인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연주를 하면, 그러니까 제가 연주를 하러 미국에 가도 약간 동양인이 재즈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봤자 뭐 니네가 뭐 흉내 내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제 국악을 뭐 백인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무대에 막 안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국 와서. 아, 이걸 어떻게 할까. 물론 이제 저도 그냥 전통 재즈를 연주하기도 하지만, 한국 실정에 맞게 이제는 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재즈 문화 자체가 가장 한국 음악 역사상 제일 늦게 들어온 음악이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세대 정도? 밑에가 3세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문화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한국 정서에도 맞고 한국 사람들도 재즈를 좀 재밌게 들을 수 있고, 저도 약간 정체성이 있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음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연주는 이미 알겠지만 제가 좀 잘하고 작곡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해야겠다 해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작곡을 쭉 해서 1집, 2집, 3집 다 이제 저는 자작곡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한국 정서와 제가 또 계속 음악을 만들면서 보니까 좋아했던 음악들이 다 한국 뭐 80년대, 90년대 팝 많이 들었던 뭐 유희열 뭐 그런 음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곡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락도 좋아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저의 음악적인 백그라운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악을 만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3집까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곡들이 좀 락킹한 것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렇게 음악 화성적으로 좀 가까운 약간 그 한국 그 정서 있잖아요. 약간 아련 비애감 있잖아요. 근데 약간 터져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심판은 싫고 약간 조금 그런 느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곡은 Pray라는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분위기를 이렇게 조용히 하고 또 이제 신나는 거 하고 이렇게 하려고. 즐겁게 듣고 계신가요? 네. 너무 조용하게 듣고 계셔가지고 주무시는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프레이라는 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지하실에서 맨날 곡만 썼는데 그때 이제 빨리 끝나라 제발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을 쓴 곡이에요. 네, 그리고 다음 곡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찾아야죠. 그래서 Something We Find라는 Found라는 곡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을 이제 들려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네, 마지막 곡은 또 부셔야죠. 마지막에 불태워야지. 그리고 지금 끝날 때 됐는데, 그래도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네. 할까요? 보실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멤버 소개 한 번 더 하고, 네, 피아노의 김현우 씨. 네. 베이스의 류현모 씨. 현모 씨 요즘 불면증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제가 피곤하게 해줄게요. 지금 쉴 수 있게. 그죠? 좋아. 그냥 멤버들 이러면 다음에 나랑 안 하려고 그러거든. 힘드니까. 자, 네, 드럼의 한인지 씨. 네. 네, 저는 남유선이었고요. 네, 제 앨범은 뭐 아시죠? 스트리밍도 있고 차에 CD가 있는데 원하시면은 네, 알죠? 네, 제가 윙크를 막 날리고 있죠? 네. 마지막 곡은 이게 좀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다가 뭐 이런 클럽에서 연주를 하는 거를 준비를 많이 안 하고 할 수도 있거든요. 재즈 뮤지션도 워낙 이제 연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웬만하면은 뭔가 그래도 새로운 걸 하나는 해서 공연을 계속 하자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준비를 했었던 게 뭐 락이나 팝이나 아니면 가요 같은 걸 재즈로 좀 바꿔서 연주를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한동안 제가 편곡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널바마의 Smells Like Teen Spirit을 네, 재즈로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부시고 네, 다음번에 저희 공연은 다다음 주에 포지티브 제로라는 클럽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이펙팅과 모든 걸 다 갖고 가서 덧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네, 각종 만약에 뭐 네, 재즈 뭐 페스티벌 뭐 이런 게 있으면 네, 저를 인스타그램 팔로잉을 하시면 네, 네, 그러면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또 저희를 초대해주신 네, 사운드독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사운드독에서는 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양한 네, 국내 최정상 재즈 뮤지션들이 공연을 하고 있으니 네, 아시죠? 네, 아주 좋은 공간이네요. 연주하기 재밌고 네, 그래서 오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